미니 배치와 스타캐스틱, 미니 배치 그리고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두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실제 여러 가지 샘플 예제가 나와요. 그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T라고 해서 지네릭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 지네릭이에요. 타입 베리어블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파이썬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T를 선언을 하고 지네릭 그리고 이러한 미니 배치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데이터셋에서 리스트의 T입니다. T는 이게 뭐 인티즈가 될 수도 있고 플롯이 될 수가 있고 스트링이나 뭐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주고 그리고 셔플 트루 됐는데 셔플은 그냥 데이터 리스트나 이런 리스트의 엘리먼트들의 순서를 뒤섞는 거예요. 그게 셔플입니다. 해서 리턴 되는 값은 역시 요 t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가 리턴 되고 이 리스트는 역시 이트레이틀 오브젝트예요.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면 벌써 여기 빌드라는 게 딱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일드가 있으니까 이 미니 배치를 호출할 때마다 이 배치 미니 배치가 하나씩 땅땅땅땅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미니 배치를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2000개라면은 금방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데이터가 1000만 개, 1억 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1억 개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하기는 컴퓨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1억 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만 개나 천 개 단위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미니 배치입니다. 나누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0이고 랭스는 데이터셋의 전체 길이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가 간격이죠. 요 배치 사이즈 크기로서 잘라낸단 말입니다.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낸 것을 하나하나가 스타트 지점이 되죠. 스타트 포 스타트 인 레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랜덤 셔플해서 배치 스타트 요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 개라고 합시다. 데이터셋에 천 개가 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00개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개로 나눌 수 있죠. 100개짜리 10개. 그죠? 100개짜리 10개가 있으면은 그 100개 각각이 시작하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 내에 인덱스 번호가 있죠. 그 인덱스 번호들이 모아놓은 것, 10개의 인덱스 번호가 배치 스타트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치 스타트를 이렇게 셔플한다고 하는 말은 순서를 1000개의 데이터셋을 100개로 나눈 다음에 100개의 뭉치로 10개로 나눈 다음에 그 순서를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섞어서 그런 다음에 배치 스타트 중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엔더는 스타트 더하기 배치 사이즈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의 스타트부터 엔드까지를 일드해서 내주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미니 배치를 호출하면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떤 게 열토막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열토막 중에서 어떤 토막이 나한테 올지는 모르죠. 그죠? 섞어버리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import random에서 number list 이렇게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number list고 shuffle, random shuffle, shuffle이 쓰이는 예제로 제가 하나 가져다 놓은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웹에서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shuffle 하게 되면은 shuffle 한번 할 때마다 순수가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나 가져다 놨는데 잊고 있었어요. 책에 있는 내용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이번에 다시 또 세타입니다. 랜덤 똑같은 세타죠. 똑같은 레인지의 epoch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for 배치 in mini 배치 그죠? input 배치 사이즈는 20개 20개로 잡았어요. 뭐 이렇게 작게 잡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 예제니까. 그런 다음에 이 배치 각각에 대해서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레인지 1000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0번을 반복하는 거죠. 배치 사이즈 20개의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그죠? 요 인풋은 데이터는 위에 우리서 봤던 요 인풋입니다. 여기는 요 인풋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 결과 이렇게 슬로프가 20이니까 19.9에서 20.1 사이가 될 거고
인터셉트도 4.9에서 5.1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1000번을 돌리게 되면 20개씩 잘라내서 1000번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다음 에피소드에 바로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일부를 듬뿍 잘라내서 잘라낸 일부만 가지고 배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라낸 일부만 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없죠.